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헤라 서울 패션위크에서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을 담당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어요. 헤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트렌드도 짚어보고 올 시즌 메이크업을 개발해서 백스테이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비타민 레드라 그래서 스포츠에서 표현되는 어떤 컬러감이나 그런 에너지틱함을 좀 핑크빛 레드 색상으로 좀 활동감, 생동감 있게 이렇게 좀 키워드를 좀 뽑아봤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반 누드 컨셉이 주분야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데 흔히 말하는 뭐 누드 컬러 립스틱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대여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좀 무겁지 않으면서 좀 시어한 질감을 어떻게 립에 좀 잘 표현을 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의상 컷들을 보니까 이게 좀 카만 느낌들이 많아서 컬러가 튀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누드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 어반 누드 립 컬러의 텍스처에 블러셔나 다른 부분에 동일한 텍스처가 같이 들어가도 예쁠 것 같은데요. 브로우는 많이 약해야 예쁘겠네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YCH 쇼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아이 쪽을 약간 올라간 듯한 표현을 하고 네, 라인을 조금 네. 뺐으면 좋겠네요. 네. 피부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글로우한 느낌들이 조금 약간 글로우한 느낌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를 한번 시연해볼까요? 네. 어떠세요? 이런 부분 좀 살려서 네. 네,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섀도우 컬러를 살짝 얹어서 전망만 메워볼까요? 네. 이렇게 멀리 보면 좀 더 잡히잖아요. 네네. 여러분 오늘 YCH 쇼룸에서 직접 시안 잡고 디자이너 선생님께 직접 컨펌 받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너무 영광이었고 쇼날 또 두근두근 재밌는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심장 다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컨실러를 되게 정말 얇게 쓰시는 거 같거든요. 네. 우려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브러쉬 안에 많이 넣어놓고 네네. 겉으로 딱 펼쳤을 때는 양이 적어 보이게끔 안에다가 네. 숨겨놓다가 바르면 계속 덧발라서 계속 나오고 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쓰라고요. 영상 자주 봐요. 아 정말요? 네. 꼬마 도련님. 도련님이세요? 네, 항상 도련님이시라니. 꼬마 도련님이세요. 우와. 제가 헤라 서울 패션위크의 헤라의 스페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는데요. 제가 최초로 이렇게 맡게 된 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영광이고 오늘 현장에 되게 오랜만에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을 하게 됐는데 아티스트 분들 앞에서 시안 작업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베이스는 글로우하게 예쁜 광이 도는 부분을 위주로 밤 처리를 해줘서 더 글로우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오렌지 느낌을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서 아이라인을 일자로 끝에 포인트를 예쁘게 줬어요. 2019년 SS 시즌은 립 메이크업이 강세일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에서 도시적인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어반 누드에 초점을 맞춰서요. 베이지 블랑 컬러랑 번츠 코랄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발라줄 건데요. 이 컬러는 약간
미디엄 코랄이에요. 멜팅한 텍스처여가지고 입술에 얹었을 때 내추럴한 립밤을 바른 듯 하지만 색감은 선명하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입술 외곽을 먼저 연출을 해주면 더 내추럴하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번트 코랄 컬러를요. 안쪽에서 두 가지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어반 누드 오렌지 느낌으로 내추럴한 느낌을 더 살려줬고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노출했습니다. 예쁘다. 또 심장이 다쳐버렸잖아요. 정말. 이 컬러에 어울리는 립을 먼저 선택하고 이 드레시한 느낌에 어울리는 좀 화려한 듯한 아이 메이크업. 아, 오늘 레게뉴 드레스가 빛이 청록빛이어서 그거에 맞게 립 컬러를 같이 매치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비욘드 클로젯입니다. 비욘드 클로젯.
클로젯은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디자인 포인트가 되게 귀엽고 독특하고 그런 브랜드.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너무 분위기 좋았고 저는 마지막 엔딩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메이크업 하는 기분 어떻냐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일할 때 백스테이지에서도 메이크업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총괄을 맡은 거잖아요. 그때랑 조금 기분이 달라요. 그때보다 좀 더 그 뭐랄까 책임감 있게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재밌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날 저한텐 진짜 엄청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